데뷔 첫 멋진 경기, 멋진 활약을 보여준 LG 트윈스의 이주원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아, 오늘 3안타 경기, 멋진 활약을 보여줬는데 먼저 승리 소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데뷔 첫 선발 경기였는데 이제 욕심 부리지 않고 이제 2군에서 했던 것만큼 그냥 제 야구를 보여주는 생각으로 힘 빼고 했는데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더군다나 승리도 해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주원 선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훈 선수 인터뷰 처음 하죠? 네, 처음입니다. 야구장에서 시합할 때는 긴장 안 한 것 같았는데 지금 마이크 든 모습이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일단은 이주원 선수 너무 저는 긴장을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1군 체질인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네. 오늘 야구장에 오셨어요? 아니면은 TV로 관람하셨어요? 야구장에 오신 것 같습니다. 언제 그 소식을 좀 접하셨나요? 이제 경기 준비할 때 이제 오늘 가신다고 들어가지고 그때 들었습니다. 그때 어땠어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차피 야구는 제가 야구장에서 하는 거고 부모님이 오셨다 해서 뭐 달라질 거 없는 거기 때문에. 나 이주원 선수 신인 때 내가 봤었잖아요. 예. 멘탈이 군대에 갔다 오더니만 멘탈이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어요? 군대의 밥이 저한테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군대가 체질이셨나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르난데스 선수하고 첫 호흡을 마치는데 네네. 이렇게 호흡이 잘 맞았던 이유가 뭐예요? 에르난데스가 일단 전적으로 저 고개를 많이 흔들지 않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저도 공부 많이 하고 최대한 공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엘리가 그걸 고개 안 흔들고 저를 따라와줘서 좀 그게 더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경기 중에 또 이제 이성우 해설위원의 제자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네. 혹시 예전에 이성우 해설위원이 가장 강조했던 점이 뭐가 있었나요? 이제 항상 저한테 좀 너무 여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강해져라 계속 강해져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조금 걸러서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네. 이렇게 경기 끝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하고 포수는 기억력이 좋아야 된다. 네. 그래서 리뷰를 하는 거를 연습을 좀 했었잖아요. 네. 아직도 그거를 계속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앞서 이제 경기장에 가족들이 찾아왔다고 했는데 또 수훈 선수 인터뷰는 처음이시잖아요. 가족들에게 한 마디 좀 남겨주신다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 자리에 서기까지 뒷바라지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물심양면 지원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엄마, 아빠, 누나, 할머니 가족 친척들 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첫 타석에 이제 적시타 딱 때렸는데 그때의 이 손 감각 아직 좀 남아 있습니까? 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래 갈 것 같나요? 하루 있으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도루 저지가 남았잖아요. 네. 자신 있죠? 네, 자신 있습니다. 멘탈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주원 선수가 멋진 활약 보여주면서 LG 트윈스 팬들에게 정말 크게 각인시킨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 마디 남겨주시죠. 이제 올해 토요일날 한 경기 남았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얼굴 비칠 수 있도록 팀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